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는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꿈을 풀이해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네.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었지. 하지만 뒤이어서 마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지 뭔가.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다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난 것을 보았다네. 그러더니 이내 야윈 이삭들이 토실토실한 그 이삭들을 잡아먹지 뭔가. 도대체 이 요상한 꿈은 어떤 의미인 건지 알겠는가? 바로는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예전에 왕의 노여움으로 저와 빵 바치는 신하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보디발 장군의 종이 우리가 꾼 꿈 이야기를 듣더니 글쎄 꿈을 풀이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말해준 대로 저는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 바치던 신하는 죽게 되었어요. 바로는 얼른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이 꿈의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7년을 의미해요. 그리고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와 바짝 마른 7이삭도 7년을 의미하죠. 이제 이집트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지나면 언제 풍년이 들었나 싶을 만큼 아주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있을 거예요. 왕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고 가뭄을 대비하셔야 돼요. 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왕은 요셉에게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멋진 세마포 옷을 주었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일을 맡겼답니다. 친구들,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는 자신의 꿈을 풀이해준 요셉을 2년이나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요셉도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2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요셉은 비록 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치자, 즉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41장을 잘 읽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요셉의 꿈풀이대로 이집트에는 몇 년의 풍년과 몇 년의 가뭄이 발생했을까요? 두 번째 문제, 요셉은 몇 살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나 질문! 종으로 시작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이 묵상, 하마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마!